붙였고 반대쪽으로 살짝 뛰어줍니다. 키를 넘겼습니다. 신세계가 거느린 볼. 원두재가 살짝 건드려놓고 볼 소유하고 있는 울산현대. 또 울산현대의 여유있게 지금 손으로 지시를 하고 약속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자, 넣었겠던 골. 골 살아있습니다. 골키퍼 펀칭. 뒤로 갔는데요. 자, 신진호가 오른쪽을 연결. 잘 벌렸습니다. 윤빛가람. 아, 네, 여유있어요. 윤빛가람. 왼발. 슛! 골키퍼 정면. 여유가 있네요. 아, 윤빛가람 선수는 대단합니다. 수비까지 가담해서 볼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는 확실히 굉장히 여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뭔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뛴다는 느낌보다는 워낙 이 판을 읽고 차니까. 그렇죠. 그냥 딱 가담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가볍게 툭툭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힘을. 박주호 선수 자리에 이번 여름에 이제 홍철을 영입을 했는데. 네. 홍철 선수는 지금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홍철이 네. 들어가면 또 박주호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을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홍철 선수는 이제 교체로만 지금 현재 뛰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연결 좋습니다. 좀 더 끌어가는 경기를 하고 있고. 강원도요, 물러나서 수비하지 않습니다. 전방 압박도 잘하고 있고,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확실히 제가 지금 보려고. 볼 살려냈습니다. 네. 다시 가운데서 볼 잡고 있는 울산현대, 윤빛가람이 앞쪽으로 이청용. 여유가 있어요. 윤빛가람. 네. 수비할 때는 강원도 지금 도주 수비 사사입니다. 공미열과 김생수 선수가 앞에 있지만 철저하게 압박 잘합니다. 자, 와, 오른쪽으로 네. 네, 이청용 쪽으로 소로 패스 연결. 이청용 천천히 잡으면서 가운데로. 오! 윤빛가람! 아, 지금도 아주 연결이 좋았죠. 이청용과 이 선수들의 네. 명성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도 그렇고요. 울산이 왜 여유가 있는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이청용 쪽으로 볼 뺏어냈습니다. 자, 조재환 뺏어내고 전방으로 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선에서부터 지금 자 앞쪽에는 서령우 선수가 있고 박스 안쪽에 불투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길게 뒤쪽으로 연결 바로 뛰어줍니다. 고미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이 강원은 계속 연속 득점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득점에 뭐 다변화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조재환 선수가 최근에 잘하고 있고요. 고미열 선수에게 좀 특별한 롤이었죠. 네. 사이드나 전방보다는 약간 그 이선이긴 한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PK까지 내줬기 때문에 조금 좀 빠른 시간 안에 나가긴 했네요. 자, 신세계 신진호와 중간에 불편을 했습니다. 김태환이 골키퍼에게 헤더패스. 또 한 번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오늘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의 코너킥. 코너킥. 자, 뒤로 오는 볼. 김승대 잡아놨습니다만 조금 외로워 보이네요. 다시 오른쪽에 윤빛가람 살짝 주고 빙글 돌아서는 이청용. 네. 자, 프리킥 감아줬습니다. 불투이스. 왼쪽으로 흐르면서 원래 볼을 소유하고 있던 팀의 선수만 와서 드롭볼 차면 됩니다. 자, 길게 앞쪽으로 순볼. 주니어 이렇게 이제 뒤로 갔다가 앞에 지금 서령우 선수가 또 이제 수비라인 경기를 하면은 이제 상대팀이 좀 약간 움츠렸다가 이제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뭐 울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색깔의 그런 축구를 전반전 내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합니다. 욕심이었네요. 네. 네, 동기도 김준 선수가 지금 라인을 살펌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패스가 연결이 안 됐어요. 자, 신세계 한번 치고 들어갈 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이청용이 뺏어낸 볼. 충분한 자기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요. 몸도 좋고. 그렇죠. 공격과 수비에 대한 능력도 다 갖고 있고.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발밑, 즉 발기술이 없으면 지금 이제 원두재가 밀고 나오는데 갑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울산현대 불투이스. 두 팀의 3대 전적. 아,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7승 승으로 한 번도 패. 네. 남미는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의 수비수를 많이 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랬던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다비드 로이스 같은 선수죠. 그렇군요. 튕겨 나오는 선수예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의 자 고미열. 고미열이 파고듭니다. 불투이스 앞에 두고 있는 고미열. 아 지금 박주 선수 네. 네, 노련하네요. 뒷걸음질을 고무열. 자, 오른쪽을 연결. 신광훈.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뛰어주는데. 자, 네. 자, 공격적인 카드를 이제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는. 자, 울산현대.
첫 번째 교체 네. 카드가 이근호 선수가 되겠군요.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가 이근호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왼쪽에 천천히 올라가는 박주호. 아, 김인성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체 카드가 되겠군요. 네. 자 뒤로 오는 볼. 정면에서 슛! 자, 일단 막아서는데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공간은 다시 한번 이동경이 살짝 빼줬고요. 일단은 절대로 뭐 좁은 공간도 쓸 수 있지만 지금처럼 네. 약간 좀 경기장을 있는 선수예요, 임성택. 자, 임성택. 자, 일단은 울산 현대가 다시 볼을 소유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경주한 수원에게 흐름을 전반 초반 내주지 않고 있는 울산 현대. 자, 그런 만큼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초반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공을 많이 만지면서 볼 터치를 횟수를 늘려 가면서요. 자, 좋아요. 열렸는데요. 자, 가운데로 내줬고요. 자, 수비. 자, 일단 침착하게 잘 막았었습니다. 경주가 있거든요. 네. 자, 김도훈 감독의 눈빛이 초반에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전에도 잠깐 만나봤지만 네.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을 서로 왜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 뭐 코로나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네. 오늘과 같은 정말 이런 재밌는 경기가 이제 관중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었더라면 더 재밌지 그렇죠. 않았을까?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아쉽게 들고 있습니다. 자, 정바로 풀어주는 패스 좋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그렇죠, 윤빛가람 벌려줘야죠. 자, 패스 와요. 왼쪽 측면. 자,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외치겠습니다. 자, 이런 또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울산 현대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더! 여기서 비원전선 아이파크의 승자와 격돌하게 되죠. 네, 그렇죠. 뭐 토너먼트 경기다 보니까 4강까지는 이제 단판 승부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8강까지죠. 네, 8강까지는 단판. 네, 근데요. 일단 공 뺏겼습니다. 자, 공 따내는 울산. 싸움에서 살짝 원두재 좀 밀렸죠. 자, 원두재와 윤빛가람의 호흡인데 윤빛가람 한 번에 가봅니다. 때립니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윤빛가람. 자, 이렇게 너네가 오서 들어온 공격이기 때문에 네. 경주한수 입장에서는 라인을 조금 더 올려서 지금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지역. 자, 경주한수원이 K3 리그. 자, 왼쪽 측면. 자, 가운데로 올려줍니다. 자, 뛰어준 볼. 일단 비온촌슨. 잘 따냈어요. 그렇죠. 윤빛가람이 오른쪽으로 맞습니다. 정동호. 정동호 얼리 크로스. 기다립니다. 함께 골을 외치겠습니다. 유진이 약간 좀 부상에 그런 윤빛가람 코너킥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자, 걷어냅니다. 울산의 문 또 경주의 문. 자,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이 문을 열어 제칠지. 그렇죠. 젖힐지. 자, 이제 자, 전반전 이제 20분이 남아 있습니다. 윤빛가람. 자, 천천히 뒤쪽으로 뭐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 그렇죠. 자, 팀의 흐름을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주한수 입장에서는 수비 쪽을 보시면 지금 다섯 명의 선수가 수비진의 현재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울산현대 입장에서는 어떤 플레이로 과연 이 경주한수원의 수비를 공략해야 될까? 지금 방금과 같은 플레이. 오늘 자, 비온존슨 선수의 모습인데요. 노르웨이 출신의 비온존슨입니다. 그렇죠. 뭐 상당히 뭐 주목을 받았었기도 하고요. 예. 네, LADBG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크마르에서도 뛰면서 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예. 네, 이제 후반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회를 많이 못 받는다 생각해서 아마 이적을 결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온 존슨 입장에서 오늘 같은 네. 8경기를 치렀습니다만 단 8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해 본다라면은 경기당 1실점 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역시나 뭐 수비도 강력하지만 정규직 지금 전방에 들어가 있고 윤빛가람 킥이 좋은 윤빛가람의 코너킥입니다. 오른발로 처리하겠죠. 자, 윤빛가람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자, 수비 걷어냈고 신영준. 자, 경주한 선의 역습인데요. 자, 가지 못합니다. 김성준 잡아냈고 왼쪽 있어요, 측면 이거는. 찬스입니다.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헤더. 명식 선수의 판단이 옳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막는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울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울산의 것은 공격 위원회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컷백. 박스 안쪽입니다. 뒤쪽 빼줬고 슛. 수비 막혔습니다. 자, 높이 뜬 볼 헤더. 자, 중앙에서 조규승 선수였는데요. 자, 이곳이 또 울산 시내에서도 가깝고요. 그렇죠. 또 이 경주에서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중이 있었다면은 많이 오셨을 텐데. 자, 지금까지로 본다라면 그렇습니다. 자, 울산 현대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지금 볼을 돌리고 있고요. 원두재. 자, 앞쪽 내줬고 다시 한번 원두재. 자, 주고 받습니다. 쳐주십시오. 코너킥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코너킥 전반전 울산현대 코너킥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클럼볼 다시 한번 내줬고 비어졌슨. 강릉시청에서는 뭐 득점 킹이었죠. 그렇죠. 근데 올 시즌 이제 경주에 와서 네. 역시나 뭐 득점 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역시나 팀이 필요할 때 득점해주는 선수가 서등현 선수도 있지만 신영준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위험합니다. 울산현대로서는요. 자, 이런 압박들은 경주 입장에서는 정말 어우 괜찮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울산 예.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한 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울산현대 정동호 힘을 가진 이동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은송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앞쪽에서 좀 치고 달려가면서 상대 수비진을 교란시키면서 비운 전선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임빛가람 치고 나간 상황에서 반칙입니다. 아, 좋은 위치인데요. 자, 지금은 경주 네. 좋은 위치. 여기서 이어지는 자. 자, 임빛가람 오른발 슛! 벽에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경 공 따냈습니다. 오른. 자, 울산의 코너킥. 오늘 다섯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임빛가람 코너킥 올라갑니다. 정규진 펀칭! 자, 흐르는 볼! 홈에서도 지금 선두에 매겨져 있는 울산현대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니어이기 네. 때문에 뭐 득점 뭐 기계예요 사실. 지금 뭐 주니어와 이제 비욘 존슨의 득점을 합하면 아마 26득점 가까이 거의 뭐 절반이 넘는 기록인데 예. 정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공격 진영에서 외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흐름이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울산의 코너킥 올라가죠. 자, 경주가 공 따냈고요. 멀리 가고 기퍼. 자, 대구에서 이제 울산으로 넘어와서 자, 울산의 골문을 아주 든든하게 잘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뭐 경기대회였기 때문에 오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네.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경주 한선이 지금 정말 잘 막아내고 있어요. 사실 뭐 크로스가 좋은 선수들 뭐 홍철이라든지 네. 자, 이제 후반전 8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경주 한수원.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승민 선수가 매우 활발하게 지금 움직여 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림이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윤빛가람. 자,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K3 리그의 현재 2위를 막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인데 역시 K3 리그의 강호답게 자, 역시 울산현대를 상대로 호락호락한 그런 상대만은 결코 아닌 모습을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타이밍 자체를 네. 놓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를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울산현대 공 따냈습니다. 윤빛가람 자, 파고 듭니다. 자, 윤빛가람 돌파 마지막 패스가 수비에 걸렸습니다. 걷어냅니다. 자, 경주가 잘 걷어낸 볼 하지만 원두재 선수가 잘 공을 낚아채면서 계속되는 울산의 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온 존슨 앞쪽에 주니어 다시 한번 주니어 살짝 주고받는 패스 하지만 경주 한수원이 협력 수비로 잘 막아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옵니다. 윤빛가람. 자, 윤빛가람 돌파 시도 주지 않아요. 네. 지금. 자, 왼쪽에 홍철이 있었는데요. 자, 홍철 이어봤습니다. 홍철. 다시 한번 왼쪽 한번 측면 이동경. 홍철. 다시 한번 홍철 크로스. 하지만 수비 헤더 처리 걷어냅니다. 경주 한수원. 자, 머리 맞고 굴절. 계속되는 울산의 보림 1988년생입니다. 역시나 뭐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에 대한 경험들은 상당히 많아요. 윤빛가람. 윤빛가람이 울산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어떤 공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김도호 감독이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독일 볼륨에 있다가 울산현대에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블루드래곤이 청년 이동경. 먼저 측면 이동경 돌파를 택합니다. 윤빛가람 주고받는 패스가 경주 한수원에게 끊겼어요. 인센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 자체는 네. 좋단 말이에요. 네. 자, 울산 공사 할단했어요. 하지만 윤빛가람 지금 들어가는 선수들을 봐줘야 돼요. 내셨고 이동경 지금 네. 이제 뭐 방금과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울산은 간담이 선을했을 것이고요. 네. 네,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방금의 찬스인데 역시나 역습을 통해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방금의 장면이었죠. 예. 자, 이제
후반전 23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 팀의 득점은 없습니다. 0대0. 자, 팽팽한 0의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는 두 팀의 대결. 그렇죠. 아쉬울 거예요. 양 팀 모두 아쉬울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제 후반전 20분이 남아 있어요. 상당히 뭐 신영준 선수가 지금 현재 K3 리그에서도 골을 많이 넣고 있지만 네. 그 배경으로 본다라면 골키핑 능력이라든지 네. 스피드 그리고 좀 가장 좀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반박자 빠른 슈팅을 좀 가장 크게 칭찬에 들어가게 네. 된다라면 또 연장전까지 승부가 안 난다라면 승부 차이까지 가게 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울산현대 공격. 자, 피언 존슨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청용 있습니다. 자, 이청용. 자, 띄워주는 크로스. 피언 존슨! 골입니다. 또 한참 더 좀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현대로서는 답답한 그런 흐름이 하나 깨졌고요. 하지만 그렇죠. 김찬이 김기와의 경합인데요.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도 김기. 네. 자, 윤빛가람 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넓은 공간. 후반 경주한 손이고요. 그렇죠. 자, 이 골을 지켜야 되는 울산현대입니다. 자, 하지만 뭐 김동호 감독으로서는 자, 글쎄요. 한 점의 리드로 지금 오늘 경기를 앞서가는 것은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않을 겁니다. 뭐 가뭄에 감기 같은 골이 터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잡는 것이 바로 이 위기에서의 그 관리 능력이 김동 감독 또 우산현대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고 있을 때 또 아니면은 정말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조금은 울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리그에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면 75분에서 90분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의 득점 분포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경주한